아, 서울에서 모의고문을 끝났습니다. 네, 비행기 도 요새 풀이 오는데 제가 억지로 모셔왔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도 또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야생마라는 노래 아시죠? 내 통곡에 뭐를 알면은 목소리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금 갑자기 내게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옛날에 그 이광수 씨의 소설 그때 영화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나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네, 오늘 그 야생마와 사랑의 벌써 주인공. 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김하정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참 먼 인서 오셨습니다. 네. 태평양은. 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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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정 씨는 나이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이 안 드세요? 주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네. 요즘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꿔주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어제 그제요. 행사하느라고 미장원회를 좀 갔더니. 이렇게 겨우 길른 머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잘랐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산뜻해 보여요. 서울에서는 12일 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볼티모어에 갔다가 네. 거기서 또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네. 한 일주일 머물렀다가 여기 LA에 온 거는 17일 날 왔어요. 네. 어떤 단체 초청으로 오셨죠? LA 쪽에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참 친언니는 아니지만 친언니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가 한 분 있어요. 네. 그 언니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네. 좋은 일이라면은 저도 좀 동참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재미 어머니 봉사회라는 네. 그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95년 뭐 10년의 밤이라고 그동안에 네. 이 봉사단체를 많이 도와서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위안의 밤 또 10년의 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뜻으로 네. 열면서 또 노인 아파트 네. 예, 건립 기금도 예, 전달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은 기왕 미국에 오는 길이니까 네. 일부러는 오기 힘들고 그래서 저도 좀 동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언니한테. 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아주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미국에는 자주 오시는 편이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어떤 때는 공연이 자주 있으면은 자주 오게 되고요. 네. 안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게 되더라고요. LA에서는 공연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죠? 아주 오래됐어요. 네. 네. 제가 네. 요근래는 편지가 좀 예. 네. 아주 오래됐죠. 근데 한국에서도 좀 어떻게 뜸하신 것 같아요. 저 TV 봐도 안 나오시던데. 한국에서는 예.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KBS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아, 네. 텔레비전에만 제가 조금 예, 뜸했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공백을 워낙 오랜 시간에 공백을 갖고 있다 다시 하니까 네. 이제 우선 라디오 쪽으로 인사를 하고 네. 다니고 또 라디오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조금 히트되면 네. 이제 텔레비전 쪽으로 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는 시작을 해서요 열심히 하다가 지금 왔어요. 네. 그러면 뭐 신곡도 좀 준비하시고 예, 이미 또 나왔습니까? 그럼요. 네. 작년에 이제 신곡을 내놓은 곡이 그 멍텅구리라는 곡이었었어요. 멍텅구리? 예. 네. 저보고 하신 말씀 재미있는 네.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그 노래 말이 예. 우리가 그 온 것도 모르는데 갈 곳을 어이야리 네. 그것도 모른단다 멍텅구리 우리는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살면서 천만 년 살 것처럼 준비만 하는구나 우리는 멍텅구리 그런 네. 노래예요. 가사가 재밌네 아주. 예. 가사가 재밌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네, 함축된 예. 뜻이 있고요. 또 시사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큰 화제였었는데 리듬은 완전히 그 테크노 음악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테크노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그 디스코하고 그 리듬 이름인데요. 네, 그런 네. 좀 빠른 네. 그런 빠르면서 그냥 굉장히 요즘에 그 젊은 층들이 네. 하는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네. 감회가 된 거죠? 예. 네. 댄싱도 좀 하십니까? 그 노래 하시면서? 아, 무대에서 예, 예 저는 조금.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네. 그거 멍텅구리가 예, 작년에 그 노래로 열심히 하고 네.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서 네. 이제 뒤 이제 다음 곡 네. 이제 추억 속의 한 사람이라는 신곡을 추억 속에? 발표를 아직은 하지 않 방송국에 이제 지금 아, 네. 레코드가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네. 이제 방송 가서 인사를 하고 네 저희 해야죠. 예 김현영 씨 저희 지금 화면에요. 네 이번에 지명이 봉사회 초청으로 오신 네, 네. 이번 행사에서 무슨 같은데 행사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노래입니까? 네 추억 속의 한 사람. 추억 속의 한 사람. 네, 네 잠시 들어보죠. 네. 아쉽습니다. 노래가 어디 쪽에 예. 네. 실황을 그냥 네. 이렇게 비디오 촬영만 한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조금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보지 못했었거든요. 네. 몸으로 열창하시는 네.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김한영 씨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데뷔 후 몇 년도 하셨죠, 김한영 씨? 아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꼬르기 나겠죠. 지금 시청자분들이요. 아, 김한영 씨셨구나. 가수 생활은 몇 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다. 아까는 네. 몇 년도에 데뷔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69년도 11월달에 바로 그 사랑이라는 영화 아. 주제곡으로. 데뷔를 제가 했어요. 맞췄군요. 예. 네, 그랬었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70년도 네. 아마 1월인가 2월부터 네. 가수 생활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네. 그 사랑이란 곡이 데뷔곡으로. 네, 데뷔곡이에요. 네. 그 김한영 씨가 네. 데뷔곡으로 사랑을 퍼시고부터는 사랑 비슷한 노래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랬었어요. 네. 저희가 그 데뷔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 아, 데뷔곡이 나오네요. 사랑. 네. 네.
목소리는 굉장히 좀 잠기신 건 네, 목소리가 조금 네. 아주 저 노래 부를 때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무척 고통스러웠고 왜 어디가 그 결절이라고 네. 가수들만이 예,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아, 병이 아니고 목소리를 많이 성대에 굳은 살이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오는 곳을 방해를 해서 네. 그래서 그럼 또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겠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많이 노래를 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달래면서 간신히 넘겼는데 너무 못 견디겠어서 병원에를 갔대 지난 연말에요. 근데 바쁘기는 하고 뭐 스케줄은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수술을 했어요. 어때 결과는? 결과 이제 들으시다시피 이제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또 감기가 조금 걸렸는데 아주 원래 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목이 잠기시고 허스키 목소리는 아닌데 하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주 예리하시네요. 저 왜냐하면은요, 그 사랑이란 노래가 나올 때 69년이 제가 고등학교 그때 그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여고생들이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그 이광수 씨 우리가 보통 이제 사춘기 되면은 그 이광수 씨의 소설부터 있는데 그때 사람이라는 그 소설에서 그렇죠. 그 주인공 그 안빈이라는 그 의사하고 석순옥의 그 사랑이 굉장히 가슴을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춘기 여학생들이었던 다 가슴을 쳤던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소설을 굉장히 읽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 노래 다 따라 불렀어요, 저 학교에서. 아, 네, 그럼.